심사위원과 함께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순서 스페셜 죽은의 태양 이 17부작으로 마무리를 내린 화기애애한 종방영까지 아 뜨겁습니다. 한디 하면 안 될까요? 꺼져. 소지섭 공효진의 알콩달콩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죽은의 태양이 지난주에 인기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죽은의 태양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라마 종방영 현장에 한강이 찾아갔습니다. 아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 씨. 안녕하세요. 벌써 눈물을 글썽이시네요. 아니 눈물 글썽이는 게 아니라 맥주를 한 잔 마셨더니 벌써. 한 잔. 술이 약하신가 봐요. 저 진짜 술을 못 먹어요.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시청률 20% 넘으면. 한강 TV연의 MC로 가요. 맞아. 네. MC 저희 하셨죠? 맞아. 근데 수영 씨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프리타임을 가질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한데 아직은 좀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좀 무적하네요. 자 이대로 헤어지기가 정말 아쉽죠. 환상의 호흡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 소공 커플. 아이스크림 주세요. 더 먹으면 우리 공실이 배탈 나. 아야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촬영 내내 너무 다들 즐겁게 촬영해가지고. 드라마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였는데요. 실제로도 정말 다정해 보이죠? 코믹한 드라마 찍으면 좋지 않아요? 아, 인터뷰 하시는 거 어둡고 웃으라고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 아, 좋아요.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 드라마가 끝나는데 우리 또 죽은 소지섭 씨에게도 한마디. 네. 제가 막판에 너무 떠나겠다고 계속 온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도 튕겨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한 소지섭 씨. 색다른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까칠한 독설 내뱉기는 물론. 뿐. 년. 어머. 꺼져. 꺼져.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많이 연구하셔서 뭘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 기분 나쁘다 그래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런. 자 숨겨온 코믹 본능 대방출. 내가 그 남자 잘 아는데 완전 호구야.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숨쉬가 아주 요음을 다 댔어. 자 그리고 보는 사람마저 떨리게 하는 로맨틱함까지 팔색조 매력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자인 저도 안기고 싶네요. 제 기억은 스태프분들이랑 차에서 봤는데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너무 멋있어서. 극 중에서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장면이라든지 아무 작은 태양 아주 재밌는 그런 커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맨스의 또한 축을 담당했던 팝스타 보디가드 커플.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투는 앙숙이었는데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서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 촬영 있었어요. 진짜 완전 마지막. 그때 누나가 그랬어요. 샵에서 울었다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령이는 아마 끝까지 강우를 사랑할 거예요.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네, 사랑 결실을 잘 맺으시기를. 옆에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톡톡튀는 감초 내용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보야. 특히 요즘 트렌드죠. 연상연하 코믹 커플 이종원 김미경 씨. 정말 재밌었어요. 입술에 반했잖아. 방실이 방 차려줬다면서요? 방실이가 아니라 공실이에요. 우리 김미경 선배님의 캐릭터도 굉장히 톡톡히 한몫을 하셨는데 저야 뭐 네.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냥 뽑살이로 바로 영장 선택이 굉장히 굉장히 유쾌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참 좋아요. 등장인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죽은의 태양.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에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사랑해요. 태공실은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태양이니까. 귀신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네 얼굴이 빨갛지만 저 좀 이해 양해해 주세요. 네, 다 이해합니다. 예뻐요. 드라마 너무 즐겁게 봐주시고 또 귀신 나와서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꼭 참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여운을 남기고 떠난 죽은의 태양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네, 소지섭 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공효진 씨가 수용 씨 눈치를 보네요. 아, 영광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후속 드라마도 어마어마하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네, 시크릿 가든과 신사의 품격을 쓴 스타 작가의 출연진이 굉장합니다. 서희 씨. 네, 최강 비주얼의 젊은 혈기